세상의 모든 약성이 있는 약초, 본초를 연구하는 한의학 박사 김소영입니다. 요새 이 히비스커스에 대한 관심이 참 많으시더라고요.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갖고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이랄까요?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그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지만 서양에서는 이미 고대부터 히비스커스 꽃이 무려가지고 차로도 즐기고 잼으로도 만들어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. 식욕을 돋구는 그런 새콤한 향이 정말 일품인데요. 히비스커스는 HCA, 갈산, 카테킨, 또 안토시아닌, 퀘르세틴 이런 다양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하고 이 피부 건강 도움 기대할 수 있어서 천연 비타민 보충식품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. HCA 그리고 갈산, 카테킨은 일단 체지방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. 아마 다른 다이어트 제품에서 저 단어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. 이 외에도 우리 몸속에 있는 노폐물 그리고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고 또 요산이라든지 나트륨 배출을 돕는 퀘르세틴 성분이 풍부하다는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어요. 오늘 저는 다양한 채소하고 곁들일 수 있는 이 히비스커스로 드레싱 만들어 가지고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. 새콤한 맛으로 입맛도 잡고 또 다양한 항산화 성분으로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인 히비스커스 드레싱 궁금하시죠? 함께 만들어 보실게요.